이번 달 소개해드릴 자료는 봉오동 전투 상보입니다. 봉오동 전투 상보는 1920년 6월 중국 만주 봉오동 계곡 일대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인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파견된 일본군 월강 추격대대 대장 야스카와가 전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1986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때 일본에서 이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재 오후 전시관에서 자료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총 62쪽 분량으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전투 당시 독립군과 일본군의 병력, 기후 및 전투 지형에 대한 정보, 전투 경과 등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상촌에서의 일본군과 독립군의 전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탄환이 사면에서 나라와 전황이 불리했다는 기록을 통해 봉오동 상촌을 중심으로 사방에 매복해 있던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전 이후 야스카와는 추격대 명령을 통해 독립군의 주력부대를 공격하겠다는 명령을 내리지만 이는 사실상 공격이 아닌 후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야스카와는 봉오동 전투 이후 자신의 소견을 남겼는데요. 독립군 전원이 러시아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고 상당한 사격 훈련을 받았다고 독립군의 병력과 훈련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립전쟁의 제1회전으로 평가되었던 봉오동 전투. 당시 전투를 지휘했던 일본인의 기록을 통해 일본군이 봉오동 전투를 어떻게 기억하고자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